아, 내 도마. 도마가 탔어요. 뭐예요? 새 도마인데. 도마가 세 건데 타버렸어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북한에서 정말 많이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예요. 오이냉국이랑 연어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연어를 이 준비한 것은 정말 연어를 엄청 많이 좋아해요. 초밥 먹으러 가면은 거의 99% 연어 초밥만 먹어요. 만들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재료가 너무 간단해요. 제가 어릴 때 먹다 보니까 생활이 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재료가 그렇게 많이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먹던 그대로 오늘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오이. 오이인데 오이가 별로 껍질이 싱싱하지가 않아가지고 오이 껍질을 다 깎아서 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파 그리고 토마토를 준비했습니다. 오이를 어슷썰기 할 거예요. 실파도 어슷썰기를 해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식초가 엄청 많아요. 무슨 매실 식초, 사과 식초, 무슨 엄청 다양한 식초가 한 몇십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무조건 한 가지 식초밖에 없었어요. 그 식초가 뭐냐면 바로 빙초산이에요. 북한에서는 이 식초가 유일하게 그냥 다 이걸로 써요. 개인적으로 빙초산을 많이 좋아해요. 여기다가 맛소금이에요. 소금 이렇게 한두개 정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설탕 좀 이런 대로 한 스푼 넣어줄 거예요.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좀 많이 넣어줄 거예요. 저는 매운 걸좀 많이 좋아해서 고춧가루도 이렇게 한 스푼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식초. 두시던 그 식초랑 좀 많이 달라요. 원액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평상시에 식초를 막 들이부었다면 이거는 그냥 그렇게 막 부으면 큰일 나요. 정말 엄청 세요. 그냥 조금, 조금. 한요 정도? 이 정도 넣어도 진짜 강렬해요. 일단 먹어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물을 부어줄 건데, 얼음이랑 물을 부어가지고 볼게요. 자, 양진이만의 오이냉국. 북한식 오이냉국이 완성되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양진 저 따라하시면 돼요. 일단 식초를 좀더 넣어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딱 좋은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맹탕인데? 아니야, 간이 안 맞아요. 이게 음식이란 게 간이 중요한데 맛소금이라서 그런가? 오케이. 오, 아주 좋아요. 여기다가 개인 취향이에요. 저는 식초를 너무 좋아해서 식초를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조금만. 됐어, 됐어. 오, 완벽해. 오, 좋아. 오호, 와우, 뱃살이에요. 이게 모든 그 보면 막 참치 뱃살 엄청 비싸잖아요. 연어도 마찬가지로 뱃살이 맛있어요. 그냥 밥에다가 덮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오, 완벽해. 하나하나 이렇게 덮어줄 거예요. 덮었으면 끝이에요. 저는 연어 초밥을 좋아하는데 여기서도 불초밥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보이나요? 와, 진짜 완벽해요. 자, 여러분,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 브라보. 생강을 여기 딱 올려놓고. 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살짝 느끼하다 싶으면은 또 어인앵콜 같이 먹으니까 정말 하나도 안 느끼하고. 맛있어. 여름에는 어인앵콜이 진짜 최고예요. 식초가 엄청 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그 식초랑 맛이, 새콤함이 많이 좀 강렬해요. 여기 도마에 밥이 붙었어요. 블루 막 지졌더니, 오 마이 갓. 아, 내 도마. 도마가 탔어요. 보여요? 새도 많네. 도마가 새 건데, 타버렸어. 연어가 초밥집에서 파는 연어보다 한 3배는 커요. 정말 두툼해요. 와, 근데 초밥집에서 먹던 거랑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한 마리 연어가 입에 꽉찬 느낌이에요. 연 4개는 못 먹겠다. 얘는 좀 있다가 뒀다가 다시 먹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그리고 량진이의 어인앵국, 그리고 또 연어를 이렇게 또 하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뭐, 어인앵국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연어 초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랑 한번 같이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량진이 TV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민이 영상을 알려드릴게. 재민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말이 범벅거리지? 안녕!